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연말 되면은 저와 같이 뭐 아니면 뭐 다른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게 연말 할인이에요. 요새는 물건이 없어서 할인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블랙프라이데이니 뭐니 해갖고서 여러 군데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명을 새로 추가를 해볼까? 새로운 조명을 좀 사볼까? 하던 참에 어퍼처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어퍼처 브랜드에 아마란이죠? 아마란 시리즈가 있는데 요게 좀 가성비가 좋다고 이제부터 그러다가 네, 얼마 전에 킨텍스에 있는 전시에서 1인 미디어 특별관을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예, 코딕이라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터 콘텐츠 협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단법인 협회인데요. 예, 여기서 저도 같이 해갖고 여러가지 1인 미디어나 크리에이터 제품들을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 싶으면은 여기 위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AVX라는 곳과 같이 해갖고 조명을 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좀 해봤는데 그 전까지도 뭐 아마란 제품들이 어퍼처의 아마란 제품들이 괜찮은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스튜디오 세팅도 하고 뭐 학교나 지자체나 뭐 이런데 다 세팅을 하는데 100W짜리랑 200W짜리 넣었어요. 근데 100W랑 200W짜리는 100X, 100T 이렇게 해서 모델이 있는데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휴대성도 따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200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200 제품을 좀 구입할까 하다가 보니까 60W 짜리 제품이 굉장히 메리트 있더라고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거의 뭐 한 요 주먹 이렇게 싼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가져다니기 굉장히 좋을 것 같으면서 밑에 그 어댑터 같은 게 빠져요. 그리고 4분의 1인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0W짜리 제품을 두 개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아이고, 이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이고요. 네, 60X라고 돼 있죠? 이번에 그 avx.co.kr 밑에 제가 동영상 정보란에도 같이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12월 말까지인가? 해서 할인 행사 하고 있어요. 할인 행사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게 요거 말고도 스탠드를 같이 주는데 스탠드가 이게 좀 작아갖고 조명이 작은 거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튼튼한 거 주더라고요. 괜찮은 거. 스탠드가 두 개 오고 이게 두 개를 샀다니까 조명을 구입했는데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시면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해외 직구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직구 하면은 이 가격대가 좀 애매하죠. 예, 가격대가 애매해서 관세가 붙고 부가세가 붙고 하다 보면은 별 메리트가 없고 해외 제품 자세히 보시면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도 몰랐는데 물건이 품목에 빠져 있어요. 액세서리가.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AVX에서 제가 산 제품은 액세서리가 풀로 들어있어요. 근데 해외 구매 제품은 뭐가 빠져 사진 잘 보셔야 돼요. 예, 뭐가 빠져 있냐면 그 반사경, 기본 반사경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F배터리 두 개를 끼워쓸 수 있는 플레이트, 어댑터 플레이트가 빠져 있는데 이거 따로 구입하려면 가격 꽤 들어요. 제가 옛날에 저가형 제품 한번 구입해 봤는데 안 맞아 들어갔고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아직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 반사경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를 그냥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트로 구입을 했고 스탠드는 나중에 쓰려고 좀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제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위에 원조명으로 위에 탑조명으로 하나를 요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만 보여드리는 건데 하나를 설치해서 지금 밝기가 60W라 그러면 되게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60W에 5%, 100% 중에 5%만 사용해서 위에 탑조명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앞에 예전에 쓰던 조그만 스틱 조명 같은 걸 해서 얼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조명만 지금 아주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박스를 보면요. 자, 이 60 제품이 100이나 200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DJI의 팬텀 드론 박스랑 거의 똑같은 색과 재질인데 단단한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서 딱 맞게 돼 있고요. 이게 형태가 자체가 가방 형태이기 때문에 휴대하기, 보관하기, 가져다니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00이랑 200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제가 이거 그냥 박스에 들었던 것 같아요. 별도의 가방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란이라고 써 있고 여기 660X에 2700K에서 6500K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100 모델도 200 모델도 똑같은데 X로 끝나는 거는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대로 2700에서 6500K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약간 노란 느낌의 태양빛 그리고 형광등보다 약간 더 파랗나요? 예, 하얀색에 더 가까운 이런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X로 끝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D로 끝나는 모델은 5600K인가요? 예, 그거에 딱 기준이 잡혀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기 맞게 선택하셔야 되는데 물론 색이 변하는 모델이 가격이 몇만 원 더 높습니다. 저는 X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D모델을 사용하면 좀 저렴해서 좋기는 한데 일반적인 촬영은 아무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오는 게 딱 온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렌즈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쓰는 게 바로 이 프로보 렌즈입니다. 이거 초점이 잘 잡히나 모르겠어요. 가까워서. 네, 이렇게 길쭉한 렌즈예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렌즈 끝에가 이렇게 생겨갖고요. 네, 여기에 LED가 박혀있는데 이 LED가 좀 5천 몇백 K 정도 되면 좋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3500K 뭐 이 정도예요. 되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촬영할 때 저 LED도 쓰고 다른 조명도 써야 된다. 그러면 다른 조명 색깔을 저기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색 온도가 좀 바뀌는 거 요거를 선택을 했고 좀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일반적인 촬영 말고도 제품의 클로즈업 촬영이나 매크로 촬영에도 쓰려고 그래서 색 온도가 좀 바뀌는 무대 약간 가격이 나가더라도 이런 유연함을 좀 보여주기에 요걸 선택했고요.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열면 굉장히 빡빡한데요. 열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본체 아마란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사경이 있고요. 설명서나 보증서 같은 게 있습니다. 설명서, 보증서, 반사경. 그리고 이거 저 이거 구성품에 이거 들은 거 못 봤었어요. 예, 구성품에 이게 들은 거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패블릭 디퓨전인데 이게 완전히 완전 꿀입니다. 이렇게 직물처럼 돼 있거든요. 약간 비닐 재질로 돼 있는데 이렇게 뭐 머리에 쓰는 거 헤드캡처럼 돼 있죠. 샤워캡처럼 돼 있는데 요거를 반사경 앞쪽에다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네, 씌워주는데 몇 초 걸렸나요? 예, 몇 초도 안 걸리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빛이 부드럽게 확산되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아니, 인물 영상을 찍거나 제품 영상을 부드럽게 스팟으로 안 찍을 때도 굉장히 편리한 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너무 얇다 보니까 혹시 망가질까봐 이것만 따로 판매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있는 거 되게 뚜그립니다. 저 있는지도 모르고 구입했는데 이거 때문에 뭐 한 20만원 아끼게 됐어요. 돔이 좀 비싸거든요. 네, 요렇게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는 좀 이따 꺼내고 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F배터리, 소니의 F배터리 플레이트인데 보통 비품 배터리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끼면은 작동이 되고요. 9시리즈, 970이나 고시리즈를 이렇게 넣어서 두 개 사용하면 한 시간 반 넘게 풀로 사용하면 그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해외 직구 제품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얘도 없는 거겠죠? 요렇게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따로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댑터가 있고요. 예, 어댑터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노트북 어댑터는 좀 무거운 편인데 여기 케이블 스탠드에 꼽는 이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저렴한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에요. 예,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금속 재질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나중에 좀 빼는 거죠. 네,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본체는 굉장히 큐브 타입으로 굉장히 작고 측면에 LED가 있습니다. 그래 LED에서 광량 표시나 아니면은 이거 같은 경우 X모델이니까 색 온도 표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고 측면에 있어 좋은 점은 뒤쪽에 있지 않아서 옆에서 좀 높게 각도가 돼 있을 때도 조작을 하기 좋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블루투스 리셋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숫자가 쭉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어서 무선 조작이 되게 이렇게 돼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뒤쪽은 이렇게 펜이 달려있는데 액티브 무슨 펜이라고 그러는데 소음이 있긴 해요.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조용한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위에 있는데 제 머리 위에 한 50cm 정도 위에 있는데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카메라나 이제 주변 소음에 묻혀서 실제로 녹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레코딩을 해봤는데